안녕하세요. 어른이의 취미생활입니다. 지난 시간에 쿠키 영상 보셨죠? 오늘은 불어먹는 사탕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 마이쮸를 새롭게, 재밌게 먹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 이거 불었던 거 기억나시죠? 저 어릴 때 이거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잘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이 친구들로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 짠! 오늘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이따가 특별 부럭으로 이 새콤달콤도 한번 도전해볼까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종이컵에다가 마이쮸를 이렇게 까서 하나씩 다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컵 하나, 나 하나, 종이컵 하나, 나 하나! 이 마이쮸를 전자레인지에 녹여오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레인지는 가정마다 스펙이 다르니까 20초 정도 단위로 돌렸다 확인하고 하면서 넘치지 않도록 이 친구를 충분히 녹여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리보를 녹인 것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엄청 뜨겁습니다. 손 조심하시고요. 빨대를 넣어서 녹인 마이쮸를 충분히 빨대 끝에 이렇게 묻혀주세요. 한번 불어볼까? 우와, 우와. 이거 옛날에 이렇게 했네. 이거. 안 뜨거? 조금 뜨겁긴 한데. 아, 뜨거워졌어! 이거 옛날엔 버렸잖아. 근데 이거 먹을 수 있어. 맛있지? 상 먹는다, 입안에서. 두 번째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아, 조금 뜨거워, 여기. 여기 뜨겁다, 조금. 이제 땡땡하게 만들 건다. 만든다. 왜다 썰어지지? 동그래야 되는데. 땡 다시 먹어. 이거 너무 재밌는데? 간다잉. 뭐 유리공예 하는 그런 느낌인데? 정신없이 하다 보면 얘가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요. 그러면 전자레인지에 다시 한번 녹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보라색 풍선을 한번 불어볼까 합니다. 보라색 마이쮸도 녹여왔습니다. 빨대 끝에 충분히 묻혀주시고요. 간다잉. 이게 뭐야? 응? 물음표? 물음표? 대웅사 아까처럼 치면 이렇게 생선조각 나버려요. 엄마한테 딱 혼나기 좋은 거죠. 오늘은 마이쮸를 더 재밌게 먹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릴 적 추억도 생각해보고 재밌게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또 코로나가 엄청 엄청 무서운데요. 집에서 조금 더 재밌게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새콤달콤. 웃음> 잘안 되는 걸로 마이쮸로 시도하세요. 다양한 취미 생활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